네,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최유은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급락하며 거래 마감했는데 관련된 전문가의 말들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CNBC 마감 시황 기사에서는 이 애널리스트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브라이언 프라이스인데요. 티나, There is no alternative. 주식이 아니면 대안이 없다는 현상에서 투자자들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바로 다음 말도 함께 만나보시죠. 무추얼 펀드에서 The Second Straight Week, 2주 연속 자금이 대거 빠져나갔고 상승하기 위한 모멘텀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장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브라이언 프라이스의 이야기였는데 미국 시장에서 뭐 자금이 조금 이제 말라가고 있다라는 의견인데 오히려 이럴 때도 매수를 해야 될까요, 저희는? 네, 저는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투자를 멈추지 않는다. 저희가 20년 전, 30년 전에 어떤 한국의 부동산을 봤을 때 94년에 샀어야 됐을까, 2002년에, 2007년에, 2015년에, 2018년에 부동산을 샀어야 됐을까라고 물어본다면 그쵸. 그때마다 악재가 있었지만 결론은 샀어야 되는 것이죠. 네. 얼마나 싸게 사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샀어야 한다. 그렇죠. 네, 저는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요즘 네. 뭐 이런 주식 투자하는 젊은 분들 사이에서 껄무새라고 해서 살 걸, 할 걸 뭐 네.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역시 주식 투자는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셀럽의 이야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최용 캐스터. 네, 두 번째 셀럽은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입니다. 제레미 시겔인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CNBC와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금리를 75BP 이상 인상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남겼는데요. 우리는 과열된 경제와 인플레이션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I think the market wants it. 시장도 원하고 있습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음 말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take your medicine at all once. 약을 한 번에 복용합시다. 매분기마다는 아니고요 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한 번에 75BP 인상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남겼는데요. 이와 관련된 시장의 시나리오는 어떨지 함께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용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제레미 시겔 교수도 금리 인상에 대한 좀 언급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네네. 보셨어요? 네. 사실 지난주에 저희를 좀 공포로 몰아놨던 그런 이슈였는데 25, 50, 75 숫자가 점점 높아지고 네. 스텝이 좀 보폭이 좀 커지고 있지만 이러다가 100BP 이야기가 안 나오란 법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75 이야기가 나왔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번 나온 재료는 더 이상 불확실성으로 강하게 적용되기보다는 네. 점점 약해진다라고 봤을 때 그리고 주식은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강할 것 같지도 않지만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볼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재작년에 시장이 정말 안 좋을 거라고 봤지만 상당히 네. 큰 폭으로 반등을 했고 모든 악재가 만발하지 않았던 주식 시장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악재는 어쨌든 저희가 또 경험을 쌓으면 그게 또 무뎌지기 시작하니까요. 네네네. 그런 취지로 금리 인상에 우리가 너무 위축되지 말자라는 의견을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뭐 말씀해 주실 때 다 계속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잘 한번 참고해 주시고 마인드셋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유진투자증권 홍윤선 위워크 프론티어 지점장과 함께 먼데이 모닝 마켓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침 일찍 월요일부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간혹 저희가 한두 달에 한 번씩 좀 모시겠습니다. 그때마다 좀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